자,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저랑 이렇게 클럽에서 얘기하다가 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곧 있으면 이제 베라 음악 감독을 그만둘 건데 당분간은 좀 프로듀싱에 집중하고 싶다. 아, 멋있네요. 네, 그래서 그 DJ로서는 굉장히 큰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디 음악 감독을 내놓는다는 거.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좀 궁금해요. 솔직히 요즘 대형 클럽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에는 평일에도 많이 영업을 하고 네. 거기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지금 클럽 일도 하고 DJ 뭐 프로듀싱 일도 하지만 따로 직업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반 회사에서 그냥 보통 직원 회사원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평일과 그 주말 모든 스케줄을 하기에는 저의 작업 시간이나 개인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는 했어요. 꽤 오랜 시간 그렇게 하긴 했는데 실제로도 그 이유 때문도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첫 번째 앨범을 내고 나서부터 그 여태까지의 작업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어쨌든 DJ로서 대한민국 DJ로서 남들과는 차별화를 두려면 그래도 자기의 곡이 있어야 되고 그 곡을 더 잘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업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베라를 그만둬야 그렇다고 DJ를 아예 그만두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고 그리고 좀 어려운 결정이긴 했죠. 왜냐면은 그만큼의 수익이 그쵸. 없어지고 예. 네. 하니까 요즘 물 들어와서 노젓는 주코코 씨가 참 아 그 물을 지금 노는 상황이니까 네. 노를 한 10개를 갖고 적고 있는 아, 네.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결심하기까지는 좀 힘들긴 했는데 아, 뭐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후배들에게 이 자리를 양보해서 네, 더... 그것도 없진 아, 역시 아, 네. 멋있게 네.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포장을 되게 잘해주시는데 네, 잘 무네요 지금 제가 해주면 그걸 또 냅다 냅다 무너요 지금 네. 언제까지고 거기에서 욕심 내고 제 밥그릇을 막 챙기려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차라리 밑에 애들이 더 잘 되게 해주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거로 더 잘 되면 되는 거니까 그걸 아니 오늘 그 우연치 않게 또 JKT라는 친구 네. 아시죠? 지금 베라에서 활동하는 DJ인데 이 친구랑 이제 이 친구도 프로듀싱을 하니까 저희 와우 싱글에 참여를 할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금 뭐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또 안 그래도 전화를 했더니 자기도 다음 주까지 하고 프로듀싱에 좀 전념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요즘 DJ들이 좀 클럽에 있는 DJ들 중에서 아 좀 프로듀싱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크루를 좀 형성을 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뭐 같이 작업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랑도 또 만나서 또 더 깊은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아마 지금 이런 분위기가 사실 전반적인 DJ 시장에서 아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클럽 음악 감독으로 계속 일하는 때와 그리고 지금 프로듀싱에 좀 더 집중하는 네. 그 생활을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 네. 일단 건강 기준으로 어디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솔직히 좀 어려워요. 이게 그나마 좀 낫다면 이제 프로듀싱하는 쪽이 낫네요. 왜냐면은 아,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당연히 클럽에서 일하면 이제 건강 뭐 공기도 안 좋고 막 다 안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듀싱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이제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비교를 하는 건데 솔직히 음악 만약에 그냥 DJ를 한다면 이제 신체적인 스트레스만 올 거예요. 근데 음악 감독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프로듀싱 쪽이 조금 낫다. 네, 그나마 그렇다면 야 이건 아까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수익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쪽이 당연히 이제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더 좋기는 하죠. 근데 음악 쪽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게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자 열심히 해서 앨범도 네. 많이 내고 네. 그렇죠. 수익을 한번 내봅시다. 네. 네. 다작해야죠. 다작. 네. 열심히 합시다. 네. 그러면 보람이나 성취감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쪽이 나을까요?
보람. 솔직히 베라에서 음악 감독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적이 꽤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 했을 때 베라 쪽이랑 좀 안 좋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처음 원래 베라에 오픈했을 때부터 타임으로 몇 번 뛰다가 음악 감독을 한 건 이제 한 3년 전부터 하다가 지금 들어간 네. 건데, 3년 전쯤에 제가 처음 음악 감독으로 들어갔을 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베라가 그때 상황이 근데 한 2, 3개월 정도 버티다가 할로윈을 기점으로 한번 크게 터진 적이 있어요. 터트린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사람이 엄청 몰리고 다시 살아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성취감이 엄청 크게 있었죠. 본인의 음악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 내가 잘 들었다. 없지는 않아.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음악을 틀어서 사람을 모아놨는데 어? 네.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솔직히 지금 제가 없는 베라도 잘 돌아가고 굳이 꼭 제가 아니더라도 잘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저의 영향력이 제로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럼 뭐. 10 중에 어느 정도? 한 8? 8은 정순하게 5 정도. 네, 음악 하나로 오면 엄청난 거죠. 그럼요. 거기 뭐 관련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뭐 그 전에 있었던 음악 감독 친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 그 친구가 엄청 못했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 누구였죠? 이름을 얘기했어요. 누구였죠? 선욱이. 선욱이. 아, 선욱 네. 미키. 코스미키. 아, 코스미키. 네. 아. 코스미키가 못했다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이 다 겹쳤을 거예요. 그때. 아. 뭐 직원들 코스미키한테 뭐 영상 편지 한번 해 주세요. 결코 너에 대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모든 게 그냥 아다리가 있잖아. 그런 게 다 복합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코스미키. 아, 죄송합니다. 안 좋은 일을 하니까 이렇게 아,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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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미키 키 코스미키 맞죠? 네. 네. 그 친구 얼마 전에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결혼은 아니고 지금 네, 이건 잘라 주세요. 네. 네. 이쁘게 연애를 하고 있는. 아, 이쁘게 연애. 네. 네, 그래서? 네, 선우가 그건 아니다. 네, 아닌 걸로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 난이도 기준으로는 어디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난이도는 확실히 프로듀싱 쪽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솔직히 요즘 뭐 대형 클럽 씬들 다 봤을 때 음악 트는 그 트랙들의 기준이 스펙트럼이 네, 네. 스펙트럼이 그렇게 막 넓거나 하지는 못가 넓힐 수는 있는데 네. 업소의 그 업장의 오너들이나 뭐 VIP 손님들이 바라는 방향이랑 벗어날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은 이제 DJ들이 다 좀 가두고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스펙트럼은. 그래서 솔직히 그들이 원하는 틀 안에서 잘 꾸려 나가면은 큰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인정을 하고 그냥 이 씬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 프로듀싱은 제 것을 창조를 해야 되고 그 창조 안에서도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정말 난이도는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게 외국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저기 대화 씨가 그 저자인 네 백투더하우스 네. 네 거기에서 이렇게 다 잘 서술되어 나왔듯이 시카고에서 시작이 돼서 뭐 디트로이트도 갔고 유럽도 가고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외국 음악인데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사실은 지금 만드는 건 약간 흉내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그렇죠. 네 완벽한 퀄리티를 따라가기는 아직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들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출발선이 다르죠. 네, 축구로 따지면은 K리그 선수인데 그렇게 잘 뛰는 선수는 아닌데 네, 뭐 스페인 리그에 뛰는 선수들과 비교하는 그런 느낌들? 그러다 보니까 좀 네,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에요. 좀 자괴감도 많이 들고 네, 그런 게 그런 스트레스를 빨리 이제 성장하고 싶은데 또 그게 그것만큼 성장이 안 되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난이도가 훨씬 더 높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정말 딴 건 절대 안 되고 어렵네요. 절대 안 네. 되고 DJ 안 하고 프로싱 안 하고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냐 그죠 그런 거죠 그죠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너무 가혹한 질문인가? 아, 너무 힘드네.
저는 그래도 프로듀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예전부터 했으면은 DJ가 더 좋았다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어, 되게 의외네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돈은 벌어요. 그러니까 대형 클럽이 아이러니한 게 있으면 짜증나고 없으면 또 아 그래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자친구 같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아유, 네. 결혼을. 아 네 저는 네 저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솔직히 성취감도 솔직히 말해서 클럽에서의 그런 성취감도 있지만 음악을 만들었을 때 제 자식이 태어난 그런 기분은 있거든요. 그런 성취감이 굉장히 짜릿하고 그리고 솔직히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DJ를 한다는 게 제 저를 봤을 때 한계점이나 뭐 그런 가두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표출하고 싶은 것들이 한계치가 다다랐을 때 그만큼 또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차라리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음악 한다고 해도 제가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아 이건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 근데, 제가 네. 네, 제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아니 오죽하면 비틀즈마저도 라이브 공연을 중단하고 스튜디오 작업만 올인했거든요. 네. 대부분의 뮤지션들이 그런데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질문도 드릴게요. 네. DJ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뭐 예전에는 이런 질문 받으면 막 없는 기억 짜내고 막 만들어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